네, 안녕하세요. 이화랜드입니다. 인천 계양구 이화동 258-1번지에 소재해 있습니다. 뭘로요? 누가 좋아해요? 모든 다육맘이라면 뭘로를 모두 다 좋아합니다. 오늘은 뭘로를 특별히, 특별한 행사를 합니다. 제가 구정쯤에 10만 원 이상 구매 구독자님께 제가 뭘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 10,000원 구매하시면 무조건 하나를 더 드립니다. 원 플러스. 제가 그 뭘로를 농사 지었잖아요. 그래서 무진장 많은데 아마도 제가 이 영상으로 그 어버이날쯤에 받으실 거예요. 특별한 행사를 합니다. 제가 단한 번도 하지 않았던 뭘로 특별한 행사를 요거 하나 10,000원에 구매하잖아요? 그러면 하나가 더 갑니다. 이렇게 두 개를 10,000원에 드립니다. 하나에 5,000원 하자고요. 땡! 아니, 이제, 왜냐면 제가 매대에 자리를 좀 빼려고 합니다. 저 농사 짓는 공간이 부족해서. 아이고, 자. 제가 물을 톡톡이 먹였고 무겁기 때문에 층수는 기가 막힙니다. 자, 뭘로는 10,000원에 구매하시고 하나 구매하시면 무조건 다고 두개 갑니다. 자, 그다음에 해피 바이러스. 자, 잠시 후에 해피 제가 군생도 갈 거예요. 자, 요 아이는 9cm 포트에 식재되어 있고 완전히 따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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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혀진 아이이고 해피는 가격이 6,000원입니다. 아이고, 좋아라. 끝내주지. 왜? 자, 색감을 한 번만 보세요. 얼마나 굳혀요? 좋은 환경에 멋지게 굳혀진 멀로와 해피. 자, 소개했고. 그 다음에 자, 이 비치. 5,000원이에요. 해피 6,000원? 비치 5,000원. 자, 그리고 또, 아이고, 참나. 블랙 로즈 퀸. 요 아이요, 10,000원입니다. 10,000원. 금기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요 아이는 10,000원입니다. 블랙 로즈 퀸. 어유, 자, 제가 늘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러면 어떻게요? 깍지가 있냐 없냐, 자, 한 번만 보시게요. 얼마나 우리 애기들이 물은 굶겨 있어도, 자, 한번 보세요. 깨끗합니까, 이 정도? 아이고, 세상에. 그러니까 환경이 좋아서 깍지도 안 생겨요? 그럴 리가요. 그만큼 관리를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다음에 요 아이 베이비 핑거, 아가야 손가락 모양이 닮았다고 해서 베이비 핑거입니다. 지금은 영상으로는 그레이 색상으로 보이지만 받았을 때, 이야, 환타스틱한 보라색이구나라고 할 겁니다. 베이비 핑거이고 가격은 8,000원입니다. 자, 그다음에 요 아이요. 아이고, 세상에. 제가 화분 영상에서 보셨어요? 두 아이를 합식했는데 합식할 만한 화분이 없다고 구독자님들이. 하나 5,000원, 두개 10,000원입니다. 아이고, 세상에. 우리 집에 와서 얼만큼이요? 1년도 더 됐습니다. 제가 개화동에 있을 때 들여놓은 아이. 이렇게 굳혀지니 이제야 비로소 구독자님들이 하나만 줘, 두 개만 줘 하십니다. 자, 하나 하셔도 좋고 두개 하셔도 좋고 저처럼 욕심이 많으면 이렇게. 자, 언제 들여왔는지 한 번만 보시겠어요? 아까 그 아이, 자, 도태랑 20년 11월 25일 날. 자, 몇 년, 3년 지났나요? 그거는 각자 계산하세요. 어휴, 너, 날짜. 자, 이렇게 아까 이 아이만 봤을 때도 참, 진짜 기가 막히게 굳혀놨다. 파는 아이들을 어떻게 이렇게 굳혔을까? 아유, 코가 막히게 굳힌 지건 더잘 굳혀. 아따, 도태랑. 그래서 저는 도태랑, 시모야마 콜로라타 다 좋아합니다. 다 좋아합니다. 자, 그다음에 요 아이 별의 눈물 인제는 지는 애예요. 다 그래도 끊임없이 제가 저면을 했잖아요. 그러면 또새 입장이 올라왔을 때 새순이 돋아 올라올 때또 꽃이 한번더 피어줍니다. 자, 별의 눈물이고 백화이고 가격은 6,000원. 예전에 이만큼 9cm 포트가 얼마요? 제가 30만 원에 산 아이. 불과 30년 전 얘기예요. 땡. 예, 2년 전, 3년 전 얘기예요. 자, 별의 눈물 백화. 아, 저기 분홍색 핑크 꽃도 있어요. 지금 비 맞추려고 노지로 출장 갔습니다. 자, 그다음에 퓨베센스.
구독자님들, 제가 매장에 오시면 몇 개 사요? 그러면 네 개 산다 그러면 네 개 갖고 만들어 드리고, 다섯 개 산다 그러면 다섯 개로 만들어 드립니다. 어떻게? 퓨베센스는 하나에 6,000원이고 네 개 하시면 24,000원인데 2만 원에 드리는데,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자, 지금 이제 꽃이 아직도 안 폈나요? 기가 막히게. 자, 색깔며 퓨베센스가 이런 색이었어요. 우리 집의 퓨베센스는 녹색 합니까? 아이고, 무거워요. 자, 저는 하나로 포기 나눔을 해서 4년차 되었습니다. 제가 첫 해에 얘를 만들고, 두 번째 얘를 만들고, 세 번째 저쪽에 있고, 올해 네 번째, 만 4년차가 돼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퓨베센스는 무슨 일이 있어도 1년에 하나는 반드시 만들어요. 요 아이도 지난번에 저희가 하나에 7,000원씩 팔았던 그 아이가 다 판매되고 시집 못 가는 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포기 나눔에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직 녹색이라고요? 묵어야죠. 자, 푸베센스 어떻게 해요? 하나는 6,000원이고, 네 개 하시면 2만원입니다. 2만원. 매장에 오시면 제가, 아이고, 세상에. 그런데, 이제 어느 구독자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얘를 합식하면 안 될까요? 그냥 합식하면 뽀대가 안 나요. 뽀대가 안 나요? 자, 아이고. 자, 이렇게 그냥 합식한 아이예요. 네 개 그냥 합식한 아이예요. 괜찮아요, 얘도요? 아, 그러면 네 개 합식하셔요. 자, 그 다음에 이 아이 온슬로우. 기가 막힙니다. 로제 얼굴이 몇 개인지 한 번만 세보세요. 저는 절대 못 셉니다. 17cm 포트가 그득 찼습니다. 그득 찼어요. 이제 넘쳐나죠? 넘치잖아요? 자, 온슬로우고 기가 막히게 멋진 아이고 6만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1년에 아이들이 어버이날이라고 봉투를 좀 줍니다. 아직 선물로 받았어요? 아이고, 우리 애기들은 5년 전서부터 내가 뭐라 그랬어요? 야, 고민할 것 없이 현금 줘, 현금. 엄마가 알아서 쓸 테니까. 그러면 애기들이 뭐라 그래요? 엄마 또 다육이 살 거지? 엄마가 마음에 들고. 그리고 내가 버킷리스트가 있잖아. 버킷리스트를 사야지 너희들이 다육이를 사와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잘했지요? 그래서 우리 애기들이 어떻게 해요? 계좌이체를 일찌감치 합니다. 4월 초부터. 왜? 버킷리스트를 한 개씩 장만. 자, 이 아이 17cm 포트이고 온슬로우. 금 아닙니다. 6만원. 자, 조금만 올 가을 정도에 털어서 정말로 멋진 분에 앉혀보시길 기대합니다. 저도 그렇게 할 예. 이 아이가 8월 30날 적심했잖아요. 그래서 딱 1주년. 적심하고 1년이 되는 그날 제가 흙을 다 털어서 분에 앉힐 예정입니다. 어떤 분이요? 이런 분. 나도 이런 분 많이 있어요. 맨 풀분만 보여주니까 풀분만 있는지 알아요? 나도 이런 분 많아요. 이런 분 많아요. 자, 온슬로우 6만원 괜찮았죠? 어휴, 오늘 저기 라지아가 6만원까지 갈까 모르겠네. 자, 아까 별의 눈물 제가 백화는 30만원 주고 사고, 이 적화, 노란색 꽃이 또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나는 적화만 있는 줄 알았더니 별의 눈물도 노란색 꽃이 핍니다. 황금색. 이 아이는 판매 안 와요. 내 거. 자, 그 다음에 이부금군생. 아이고, 이부금은 지금은 약을 친 흔적이 남았지만 맑고 맑은 겨자빛으로 변합니다. 이부금군생. 가격은 2만원. 자, 그 다음에 요 아이요. 파피샤. 어떻게요? 기가 막히게 이쁜 아이. 가격은 2만원인데요. 포트는 5.5cm. 우리가 소주잔 크기라고, 종자 포트라고 말합니다. 파피샤. 가격 2만원. 그리고 이 아이요. 어머, 쉬리. 참 이쁘다. 6,000원이요. 쉬리 6,000원이요. 이쁘죠? 괜찮아요? 어머, 그래요? 쉬리 6,000원입니다. 자, 러블리 로즈는 머릿수 하나에 2,000원씩 해서 4,000원입니다. 농사 짓고 남은 아이예요. 자, 그 다음에 요 아이.
이제 구독자님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이게 블랙위치인데 제가 꽃대를 잘랐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마릅니다. 그러면 이 마른 아이를 제가 이렇게 쏙 이렇게 빼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뺀 거는 며칠, 2, 3일 동안은 물을 주면 안 돼요. 왜? 뺀 자리에 아직도 상처가 혹여라도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물움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잡았을 때쏙 빠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깔끔해요. 제 아무리 꽃 때려도 안 빠지잖아요. 그럼 뺄 필요 없어요. 뺄 필요 없어요. 안 빠지면 기다려요. 언제까지? 내가 손 하나 넣어서 이렇게 빠질 때까지. 빠질 때까지. 그렇게 하고도 2, 3일 동안은 물을 주면 안 돼요. 왜? 말라야 될 게. 자, 이 아이는 블랙 위치라고 합니다. 가격이 15,000원인데 12cm 포트에 꽉 찼는데 역시 블랙 시리즈는 위험이 좀 있어요. 블랙 위치 가격은 15,000원. 자, 그다음에 제가 요 아이에서 기가 막힙니다. 아유, 이렇게 큰 아이는 묵어서 제가 저면관 쐈더니 확 폈지요? 환엽 스텔라이고 가격은 2만 원인데 9.5cm 포트가 넘쳐납니다. 이 채로 그냥 보내드리고, 얘 봐요. 조금 더큰 아이들로 골라서 보내드립니다. 자, 환엽 스텔라이고 가격은 2만 원. 자, 그 다음에 제가 홍등, 아이고, 세상에. 2만 원짜리 만 원에 드립니다. 2만 원짜리 만 원에 소개합니다. 제가 이 종자가 이번에 다시 들어왔죠. 자, 구독자님, 홍등 2만 원짜리 만 원입니다. 자, 제가 한 가지만 이렇게 노을이 아름다운데 그래도 한번 고개를 들어서 노을이 금방 1분, 2분 사이면 쏙 들어가더라고요, 해가. 아이고, 오늘 낮에도 저희 우리 손님, 구독자님이 오셨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참으로 다남다육은 감성적이다. 해가 지는 걸 하나도 놓치지 않고 어쩌면 그렇게 예쁜 영상으로 해주니 정말로 멋지다. 나 생긴 것도 멋지게 생겼어요. 말은 조금 그쵸? 걸걸한데 천상 여자예요. 천상 여자. 누가? 내가. 자, 홍등 2만 원짜리 만 원입니다. 저희 다른 매대에는 6만 원, 12만 원 포트가 있어요. 3만 원도 소개받았죠? 얘는 2만 원짜리 만 원에 소개합니다. 자, 그다음에 블랙 타이거. 블랙 중에서도 호랑이. 어이구, 호랑이 발톱처럼 생겼나요? 자, 블랙 타이거이고 가격은 3만 원 소개합니다. 블랙 타이거이고 가격은 3만 원. 기가 막힙니다. 아이고, 멋있습니다. 12cm 포트가 찌그렁찌그렁 찌그러집니다. 왜? 넘쳐나기 때문이죠. 찌그러졌잖아요. 뭐 세상에. 자, 그 다음에 구독자님들이 여기만 오면은 저한테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되려면 얼마나 기다려요? 저는 딱 4년밖에 안 지났죠. 그래서 4년만 기다려. 플로리디티 이거 10만원짜리가 8만원. 기가 막, 판매하는 애, 판매합니다. 판매합니다. 플로리디티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자, 요 아이가 조금은 내가 선뜻 사기가, 구매하기가 망설여지신다고요? 요 아이 구매하세요. 자, 5만원짜리 짝대기하고 4만원입니다. 15cm 포트가 어떻게 해요? 넘칠까? 말까? 고민 중인 아이들. 자, 15cm 포트가 넘칠까 말까? 어휴, 세상에. 아이고, 자, 어떻게, 이제 이렇게 묵혀보시라, 아우. 이렇게 묵혀보시라, 아우. 자, 플로리디티, 앞쪽에 묵은 아이는 17cm 포트이고 8만 원에 소개합니다. 뒤쪽에 아이는 5만 원짜리 짝대기에서 4만 원에 소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아이요. 구독자님들 이 아이 기가 막히죠? 묵혀보세요. 자, 랑콤입니다. 랑콤. 아이고, 화장품 말 랑콤 있나? 아이고, 나는 저 정렬의 석양이 너무나 멋있어서 어떻게 막 가슴이 벅차올라요. 자, 랑콤 12,000원. 포트는 10cm 포트이고 사이즈는 작지만 기가 막히죠? 무겁죠? 아유, 세상에. 그러면 더 작은 애기도 있고 생장점이 이렇게 없어진 아이도 있어요. 랑콤 생장점 없는 애 달라 그러시면 제가 냉큼 드립니다. 자, 요 아이 보세요. 이렇게 작아도 기가 막히죠? 자, 랑콤이고 가격은 12,000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자, 랑콤이에요, 랑콤. 어휴, 세상에. 그니까 건너뛰기를 조금만 해요. 왜 이렇게 많이 해?
아, 길어서요? 아, 저희는 쑥쑥이 영상을 꼭 이어가서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볼라래. 초보맘 시절에 제가 요 정도 크기, 딱요 정도 크기를 4만 5천 원 주고 구매했던 아이, 볼라래. 기가 막히죠? 자, 아마도 분이 컸더라면 조금 더 컸겠죠. 자, 구독자님 소개하는 아이는 이 아이. 만 원? 진짜? 포트는 7.5cm 포트이지만 어때요, 구독자님들?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색감요? 저는 흑장미 금교배 종을 좋아합니다. 이 볼라래도 그 중에 한 아이. 흑장미 금교배 종. 그 중에 한 아이. 볼라래. 이름도 이쁘네. 이름도 이뻐. 자, 잠깐만요. 자, 볼라래. 아까 그 제가 온슬로 6만 원 갔잖아요. 잠시 따라오세요. 제가 라즈아가 6만 원 소개합니다. 기가 막히게 예뻐서 제가 오늘도 먼지 털느라고 샤워 좀 했더니 17cm 포트가 어떨어? 자, 이 라즈아가는 6만 원입니다. 6만 원. 17cm 포트가 기가 막힙니다. 라즈아가 이 아이는 6만 원에 소개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코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 얼마나 많아요? 에이그 박스로 6개, 5개도 안 들어가요. 우리 몇 개예요? 여기만 있어요. 잠시만요. 자, 이동합니다. 매대 이동합니다. 자, 라즈아가 15cm 포트는 4만 원이더래요. 아까 가는 17cm, 야는 15, 들이대면 똑같아요. 에이그, 내가 말하잖아요. 자, 라자가 이 아이는 4만원.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아이를 이제 출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팬텀 골드. 팬텀 골드 저희 개화동에 시절 때 소개했던 아이였고, 자, 문어리가 남아서 제가 어떻게 해요? 종자로 쓰려고 남겨놓았던 아이들, 이렇게. 자, 이 아이들은 다 군생이잖아요. 가격이요? 6만 원에 소개할 예정이에요. 6만 원에. 자, 따라가자, 볼라래. 구경 다 했죠? 어머, 더 하고 싶다고요? 아니야. 본연의 우리 구매할 수 있는 아이 소개합니다. 자, 탱탱볼 연지곤지. 여기 그 농장 사장님께서 붙인 이름이에요. 탱탱볼 연지곤지 얼마요? 만 원입니다. 외도입니다. 입장이 이렇게 짧아진 아이도 있습니다. 네 글씨가 아니잖아요. 자자자단 짠짠짠 만 원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 아이 크리스티 뷰티 기가 막히죠? 9cm 포트이고요. 완전히 뿔이 다 내렸어요. 넘칩니다. 넘쳐요. 넘쳤잖아요. 가격은 3만 원이고 저희는 6만 원, 10만 원, 15만 원 종류가 다양합니다. 12,000원도 있어요. 자, 요 아이는 3만 원, 요 아이는 12,000원. 얼마나 크리스티 뷰티를 작년 크리스마스 때부터 많이 크리스피 뷰티라고도 합니다. 왜냐면 유럽 발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틀렸어요. 아이고, 그래요?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크리스티 뷰티이고 얘는 3만 원, 얘는 12천 원. 자, 피치 민트. 피치 민트. 이뻐요? 아우, 세상에. 적심군생입니다. 이 아이는 2만 원입니다. 피치민트, 그 다음에 이 아이. 저는 제가 이 수에노, 지난번에 저희가 7.5포트 15,000원에 소개했죠. 기가 막히죠? 제가 이렇게 군생을 만들어서 가을에 소개하려 합니다. 수에노. 아이고, 세상에. 이 아이는 25,000원. 25,000원.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아 스페셜이요. 이렇게 되는 아이. 나는 크림티만 이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아유, 상아 스페셜도 이렇게 됩니다. 자, 상아 스페셜 가격은 12,000원. 뭘로? 아이고, 안 비슷해요. 자, 이렇게. 얘는 조금 더 젤리가 더 됐죠? 예, 상아 스페셜이고, 뭘로 아니에요? 아, 오늘 뭘로 행사했다고요? 하나 사면 하나 더 주는 행사. 자, 상아 스페셜. 예, 그 다음에 이 아이, 헨리야. 모든 분이 이 아이를 구해달라. 아니면 적심해서 자르자. 아이고, 세상에. 자, 헨리야 군생은 15,000원이고, 그리고 외도는 만 원입니다. 구독자님들도 저와 같이 4년 이렇게 기다려보세요. 로또죠? 로또? 똑같이 헨리아예요. 이름표 내가 쓴게 아니고 여기 누구한테 샀는지 나는 기억이 나요. 글씨만 보면 알잖아요. 20년 9월 20날 들어온 헨리아.
구독자님도 이 아이가 그렇게 되길 기도합니다. 어떻게? 변이가 되라, 변이가 되라, 변이가 되라, 변이가 되라. 자, 이두는 15,000원, 외두는 10,000원에 소개합니다. 자, 이 아이는 해피 군생이죠? 아까 6,000원짜리 봤죠? 그 아이를 잘르면 이렇게 멋진 군생이 됩니다. 색감이요? 기가 막히게 물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물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해피 군생이고 가격은 25,000원. 자, 아까 돌려 봤던 아이 레드콘이고, 자, 군생이고 가격은 10,000원입니다. 군생이고 가격은 10,000원입니다. 자, 요 아이를 마지막으로 문스톤이요? 가격대, 어머 세상에 떨어졌네 또. 문스톤? 아이고. 문스톤이고 가격이 얼마요?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5,000원. 예, 기가 막히죠? 자, 요 아이 소개합니다. 레드콘은 이렇게 맑아지잖아요. 문스톤은 조금 더 진해져요. 자, 가격 5,000원. 자, 오늘 그만합니다. 아유, 더 가고 싶은데 그만 갑니다. 자, 오늘도 여전히 이화랜드에 구경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놀러오세요. 구경하러 오세요. 힐링하러 오세요. 여기는 이화랜드이고, 소문만 듣고도 줄 서서 구매하시는 쑥쑥이 영상 이어갑니다. 네, 장완의 화제.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쑥쑥이를 이렇게 만듭니다. 비법 공개합니다. 아, 구독자님들이 혹시 쑥쑥이를 배송받아서 이미 소문 많이 내셨죠? 어머야, 쑥쑥이가 제일 좋아, 써본게. 이렇게 모든 재료를 이렇게 공개 다 하고, 배송 받으시는 분이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사용 후에 남은 분갈이 흙을 보관하는 방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얘는 다 샜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가지 추가적으로 질석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살균과 살충을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지렁이 응가토를 섞은 친환경 배양토, 실내 텃밭 분갈이용이라고 써있지만 지렁이 응가. 아, 예, 맞아요. 저희는 대량 폼 안 합니다. 이렇게 소량으로 30리터 짜리를.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양이 많아 보이긴 하죠. 이 배양토는 약 20%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의 10가지의 재료를 전부 다 둥둥둥둥. 자, 소림마사, 경석, 동생사, 녹소토, 황토볼, 휴가토, 사냐초, 펄라이트, 훈탄, 질석, 끝! 더 있어요? 예, 살균과 살충을 같이 넣어서 어떻게 만들어요? 아유, 비벼 만듭니다. 예, 맞아요. 초창기에 저를,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가? 에이, 김장 비닐에 비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기계화가 돼서 비벼주는 건 기계가 합니다. 이렇게 해서 두루룩 돌려서 쑥쑥이를 만듭니다. 네, 구독자님들, 이제 오늘은 그, 맞아요. 쑥쑥이에 필요한 것들이라면 금종자를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다남다육 쑥쑥이는 다 소문 들어서 알지요? 예, 2kg 5,000원, 그 다음에 10kg짜리는 20,000원에 할인합니다. 그리고 창흑, 오늘 비법, 공개할 비법입니다. 창흑은 사실 제가 절대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좋다고 써본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아이 어떻게 만들었냐고. 그리고 창흙은 쑥쑥이야 섞어서 쓰면 되는데 어떻게요? 매우게 창 심을 때 배합상토 2kg짜리 한 봉지에 3분의 1만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칼슘, 아유 그럼 다육이 칼슘도 먹이고, 그 다음에 오늘은 다육이의 비타민을 소개하려 합니다. 1kg짜리 4,000원. 얘는 석화를 석화를 갈아서 다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겁니다. 자, 창흙은 1kg에 5,000원. 네, 맞아요. 칼슘은 1kg에 4,000원. 매나 똑같아요. 창흙은 어떻게 만드냐면, 가장 이제 그 제 다육 그 키핑장에 가면 사냐초가 가장 좋아. 사냐초에 여러 가지 동생사, 그 다음에 소립,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넣어서
비벼서 만들어서 나오는 아이가 바로 창흑이에요. 왜냐면 창흑은 제가 그 나머지는 전부 공개할 수 없어요. 이 써본 사람들이 야 그거 창흑 넣어야지 물만 갖고 못 살아 이렇게 하는 게 창흑입니다. 창흑의 비법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창흑 1kg는 5,000원. 자,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금이에요. 얘가 그 마리아 금인데 대부분의 금을 우리가 구경 가면 어머 복토가 왜 이걸 쓰냐면 복토를 이 그 황토볼은 다육이를 살아 숨쉬게 한다고 합니다. 물론 소립이나 중립도 좋지만 그래서 다육이볼. 자, 다육이볼이요? 소자. 소자는 왜 써요? 이렇게 삽목판에 뿌리를 내릴 때 뿌리가 가장 잘 내린다는 이렇게 그냥 흙에다 놓으면 뿌리를 빨리 못 내려요. 뿌리를 빨리 못 내립니다. 이렇게 뿌리를 빨리 못 내려. 그래서 이 정도의 뿌리가 났을 때 흙에다 비로소 심는다. 그래서 황토볼 다육이 볼 소자는 2kg요. 2,700원. 그 다음에 중자는 중자는 어디다 쓰냐?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쵸? 바뀌었네, 스티커가. 그죠?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러면, 자, 이 중자는 대부분이 금다육이나 혹은 조금 비쌌던 고급 창의 위에다가 복토를 소립이나 중립보다 왜 복토를 이 다육이 볼을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살아 숨쉬는, 공기가 잘 통하는 역할을 한다 해서 이 다육이 볼을 복토로 씁니다. 그리고 안 쓰면서 그렇죠. 소립 중립 대신에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육이 볼 소자 7,000원 2kg, 다육이 볼 중자 2kg 7,000원 가격은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눈매가 매서우신 분들은 한 가지 추가적으로 어머 이거 뭐냐? 아 그래요 이거 뭐요? 자 구매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웠던 제가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전국 방방곡곡 다 뒤져서 찾았어요. 제가 이름하여 다육비타민이라고 했습니다. 5개월에서 6개월 갑니다. 물 줄 때마다 내려갑니다. 우리가 물 먹고 비타민제 막 먹고 칼슘제 먹듯이 다육비타민 200g은 아니 300g에 5,000원이죠. 그 다음에 700g. 오우 그죠. 두 개 산 원이 차라리 이거 산 100g이 맞네. 700g에 예 10,000원. 자 이렇게 해서 그 금다육이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물론 금이 아니어도 매혹의창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그 다음에 삽목판도 필요하고만 잠시 갑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가려고 해요. 여태까지 검정색의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국민이를 심었다면 이렇게 색깔이 다른 아이는 금을 예 심을 때 쭉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금은 여기다 심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4호짜리 달라.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이렇게 판매 가격은 그냥 심부름만 한다는 뜻이에요. 4호짜리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5호짜리 16.5 곱하기 16.5는 24,000원. 자, 여기까지는 10개씩 구매합니다. 크기는 이렇게. 자, 크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크기 보이죠?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진 6호짜리는 18.5 곱하기 18.5는 가격대도 그렇지만 5개씩만 판매해요. 한 개 말고, 예. 하나에 3,400원이에요. 그래서 5개를 한꺼번에 구매하시면 17,000원.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어디 가서도 구매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손쉽게 유튜브 다남다육 채널을 통해서 아유 그래 다남다육 가면은 내가 필요한 거 다 있어 이렇게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7호. 이 7호는 상당히 커요. 21.5 곱하기 21.5 5개 2만원. 하나에 4,000원씩이에요. 5개 2만원. 이렇게 해서 제가 금은 저도 앞으로는 이 칼라 풀분에 심으려고 하고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보았던 검정색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일반적인 국민다육이 심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요.
삽목판. 삽목판이요? 어머, 세상에. 좋아요. 어떻게 해요? 이런 용도로도 쓰고, 이렇게, 예, 이런 용도로도 씁니다. 그래서 삽목판 52 곱하기 37.5는 4,000원. 예, 이렇게 해서, 삽목판이나 흙이나, 구매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가죠? 깔망이 갑니다. 저희가 선물 주는 거는 댓글 안 하셔도, 감사하다고 안 해도, 필요한 건, 그 외에 필요한 거는 선물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창흙에 대한 자랑을 하려고 이렇게, 아유, 자랑. 쑥쑥이도 그렇게 좋대더니, 창흙도 소문났어? 이렇게 좋대네. 창흙을 섞어서 쓰면 다육이가 얼마나 입장이 두껍고 튼튼하고, 잔병치레라는 게 여름에 더워서 깍지들 생기고 면역이 약해지면 병이 나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창흙의 비법을 공개하면서 구독자님이 금 혹은 다육생활에 필요한 아이들을 조금씩 저희가 소품 소개해드렸습니다.